수직선에서 절대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니 이거?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하는. 어, 절대값이 7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승현아, 절대값이 7이다.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7이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이란 원점과 떨어진 거리. 정의를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공식 외우 생각하지 말고요. 정의 외우세요. 절대값이 뭐라고요?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예요? 7이래요. 그 말이지, 절대값이 7이라는 거. 어, 그러면은 수직선이라는 거 쫙 그려봤을 때 여기 원점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7만큼 떨어지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왼쪽으로 7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7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여기 있는 점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아까 여기 있는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 7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여기 있는 점은 뭐라고 불러요? 플러스 7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문제는 뭡니까? 이 두 점 사이에 뭘 얘기하는 거야?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수직선이 딱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도형은요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거를 문제 푸는 방법, 공식 외우면 숫자 대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부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흑면좌표라는 도형 들어갈, 그 도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자꾸 머릿속에 도형을 그리라고 얘기를 해. 머릿속에 도형을. 그 그릴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는 게 이제 기하 벡터라는 고등학교 2, 3학년 내용이 들어갈 텐데, 이과 내용인데, 어려운 건데, 거기까지는 뭐 모르더라도요. 지금은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 머릿속에 자꾸 그려야 돼. 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은요, 전부 다 고등과정을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왼쪽부터 7, 오른쪽부터 7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떨어져 있을까요? 답 몇 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현아, 이해 갔어요? 어, 굿.